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학입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바로 이거, 짠. 울트라맨 오브에서 등장하는 우주괴수 배무라.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부속품을 달고 있지만 우주괴수 배무라입니다. 배무라라고 하는 이 괴수는 저는 울트라맨 오브나 울트라맨 어떤 시리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지만 이 얼굴이 귀엽잖아요. 굉장히 좀 한국적인 이런 해학이 담겨있다고 해야 하나요? 원작의 디자인과 좀 다르게 생겼어요, 이 피규어가. 어쨌든 귀여워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 배무라라고 하는 피규어는 소프트 비닐 피규어예요. 지난번에 보았던 흑철장군 슈바르츠나 크로우즈 같은 전대 계열의 소프트 비닐 피규어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무라라는 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울트라맨 오브에서 등장한 괴수 중 한 마리입니다. 이렇게 보면 소모성 악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등장했다 패배하고 사라지는 그런 종류겠죠. 그런데 울트라맨은 과거에 등장했던 인기 있는 괴수들을 한 번씩 리뉴얼해서 다른 울트라맨 시리즈에도 출연시키는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배무라도 울트라맨 오브 사양의 이 배무라 말고 원본이 있습니다. 그 원본은 초대 울트라맨, 그러니까 가장 처음 만들어졌었던 울트라맨이죠. 건담으로 치면 퍼스트 건담 같은 그 시리즈의 1화의 악역으로 등장했었던 괴수가 바로 배무라입니다. 바로 이 배무라 거죠. 약간 다르게 생기긴 했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뿔은 이렇게 없는 듯한 느낌이고 이 부분도 오브 사양의 배무라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칠해져 있지만 원본 배무라는 몸체 색깔이 거의 균일하게 칠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쪽도 소프비 피규어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직접적인 혈연 관계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디자인이나 이름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긴 것도 똑같고 뿔을 제외하면요. 배무라, 어떻게 보면 에반게리온에 등장하는 제3사도 사키엘 같은 그런 역할의 캐릭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키엘이 신극장판에서 제4사도로 격화되었듯이 이 배무라도 오브에 등장하면서 가장 처음 나온 괴수가 아니라 그냥 시리즈 중반에 지나가는 괴수 정도로 나오게 된 거죠. 별로 잘든 예시 같진 않지만. 그리고 소프비는 전부 이런 태그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즉석에서 자르도록 할게요. 뭔가 봉인을 푸는 듯한 의식입니다. 이 종이는 설명서가 아니라 카드가 들어있어요. 잘라서 바로 이런 카드가 한 장 들어있네요. 배무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강화라고 작게 써 있어요. 좀 사나운 느낌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는데 이쪽은 귀엽게 생겼잖아요.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그리고 뒤쪽은 오브 크리스탈 카드가 성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게임기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 건지 DX 이런 변신기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가 보네요. 오브는 작년인가 우리나라에서 방영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소프비 피규어는 발매를 하지 않나 봐요. 검색을 잠시 해봤는데 국내에는 이 소프비 피규어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프비 피규어 자체가 입지가 좀 좁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본 아마존이라든지 국내에서는 해외 배송료를 한 10,000원 이상 받으면서 배송해주는 검색해보면 나오는 곳이 많잖아요. 그런 곳을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태그가 조금 거슬리는데 이것도 안으로 밀어서 넣을 수 있기는 해요. 이러면 동체 안쪽으로 사라지죠.
그리고 소프빅이기 때문에 속이 비어 있습니다. 약간 연질 같은 느낌이에요. 말랑말랑한 정도까지는 아닌데 누르면 들어가는 이런 느낌. 얼굴은 이렇게 아까 보았듯이 생겨있고, 사자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유물 같은 거 보면 기와에 그려져 있는 어떤 그거 있잖아요. 괴물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도깨비였던가? 어쨌든 그런 거랑 좀 닮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도색이 이렇게 되어 있고 꼬리가 회전합니다. 부품을 이렇게 조립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꼬리를 이렇게 누울 수도 있고 이렇게 못 눕잖아요. 이때 꼬리를 돌리면 이렇게 누울 수도 있습니다.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보이저 클래스 옵티머스 프라임과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 이쪽은 로봇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와닿지 않는데, 가면라이더의 완구와 비교하면 SH 피규어츠거든요. 12분의 1 스케일인데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울트라맨 완구와 같이 놓으면 이쪽 베무라가 악역이고 괴수인데도 더 작아요. 이 정도 되는 작은 울트라맨이 있으면 어울릴 것 같긴 한데 그런 라인업이 많지 않잖아요. 쇼도라고 하는 라인업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구입하기는 좀 까다로운 면이 있는 그런 시관이고, 악역으로 쓰기에는 좀 작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스코트 같은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가 쉽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안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아 빼면 짠, 안쪽에 텅 비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아까 전에 뺐던 태그가 여기 있어요. 이것도 제거하죠. 이렇게 제거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다시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뺐는지 잘 모르겠지만 눌러서 끼우면 조립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울트라맨 오브 소프트 비닐 피규어 우주괴수 베무라 리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